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에어로폰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롤랜드 A30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A10을 썼어요. A10. 즐겁게 잘 썼는데 프로가 나왔다고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은데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언박싱 날입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랜드 A30 에어로폰 프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물량이 딸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블랙 앤 크롬 바디. 어우 진짜 가벼워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들어도 지금 불편하지가 않아요. 10보다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키는 같고요. 제가 재작년에 롤랜드 본사에 갔다 왔는데 요거 불편하다고 개선해 달라고, 요거 옥타브 키 요거 누르다가 보면 삑살이 계속 난다고 개선을 해주셨어요. 제 말 듣고 개선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가 10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외부의 뭔가 노브라든가 앱에 대한 확장성이 훨씬 좋아서 아끼는 10이 좋은데 확장성은 5가 좋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담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미드 컨트롤러를 쓰는 사람들의 쓰는 이유죠.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노브를 돌려서 바로 트랜스 할 수 있게, 그리고 카테고리 페이버릿이라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악기를 넣어놓고 바로 바꿀 수 있게. 아, 요것도 너무 좋아요. 이 정도가 돼야 미디 컨트롤러지. 이거 전부 눌러서 들어가고 뭐 맨날 저도 외장 거 패치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표 보고선 1번 뭐 2번 뭐 했는데 여기 보면은 1번에 신스 리드, 2번에 뭐 소프트 리드, 3번 뭐 패드, 브라스, 우드윈드, 브라스, 스트링, 에스니, 키보드, 기타, 복수, 12번 퍼커션까지 12개 페이버릿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아는 건 이제 어플로 해서 확장성을 넓힌 걸로 알고 있고요. 10이 메뉴 버튼이 미로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메뉴는 메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웬 운동 헤어밴드? 네, 아니고요. 관악기에서 이게 좀 나오기 때문에 손이 매우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지금 아댑터가 들어있었고요. 요거는 여기 보면 이제 침이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요거 이렇게 덮고선 연주하라는 것 같고요. 쿠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뚜껑이 있고요. 이런 방대한 매뉴얼들, 이 USB C핀 라인이 있고요. 가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안에 엄청 넓고요. 여기도 되게 넓고요. 이거 하나 넣기에는 지난번 A10 가방은 조금 협소한 게 있어가지고 뭐 넣기가 그랬는데 뭐 많이 때려박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좋네요. 푹신푹신한 것도 있고 매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내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관했었는데 나중에 버튼이 이게 꾹 들어가가지고 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궁금한데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너무 궁금해서 배터리를 좀 넣어봤습니다. 배터리를 끼면서 잠깐 봤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어플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플이 없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12개의 뱅크가 있고 6번 뱅크가 브라스 윈드인데요. 여기 이제 신을 누르면 트럼펫, 뭐 트럼펫 종류 뮤트, 뭐 종류들 트럼펫 혼 있고 트럼본, 네, 계속 혼 있고 뭐 튜바, 유포늄 이런 식으로 뱅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비기 브라스라는 걸 제가 그냥 눌러봤는데 처음 본 건데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혼 섹션으로 되게 좋은 거였고요. 충분히 라이브 때 이거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 브라스 다른 걸 한번 볼게요. 팬플룻, 에스닉한 소리들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플룻
이건 5도 화음이 나는 아프리카 플룻이었고요. 이런 거 좋죠. 사쿠아치. 사쿠아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오늘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본 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설정해서 한번 불어봤고요. 일단 여기 이제 밴딩이 있고요. 비브라토라든지 원래 A10에서는 밀었었는데 얘는 이렇게 엄지로 꾹 누르게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받쳐놓고 해서 그런데 엄지가 이렇게 떠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줄이 꼭 필요하고요. 보니까 보이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멋진 연주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